자, 로봇 과거 제거하러 왔습니다. 자, 로봇은 다 좋아요. 아, 다 좋은 게 아니고 좋지 않습니다. 그냥 에너지란 아이템이 나오면은 쓰레기가 돼버리거든요. 얘는 지금 에너지가 없고 실드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초보자들은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네요. 권하고 싶네요. 자, 오른쪽에 상자방 아이템은 역시나 좋은 거는 딱히 없어 보이고요. 에너지 쓰레기, D급 쓰레기. 아, 이 아이템 뭐 이렇게 운빨이 안 붙니? 아니야, 상자에서 좋은 게 나올 거야. 열쇠, 열쇠는 좋다. 아하. 아, 그리고 이 로봇은 산탄도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좋아요. 잘 탄들이 산탄이 잘 안 돼. 퍼지지가 않아요. 자, 상자방. 과연 D급. 와, D급만 두 개야? 장난하냐? 오, 이거 많이 안 좋은데. 자, 일단은 한번 깨봅시다. 슬링 같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오, 나이스. 자, 일단 뿅뿅 부츠는 좋아요. 플레어 건. 어? 뭐랑? 뿅뿅이랑?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고. 이쪽에 비밀방 한 번만 체크해보고 왕으로 갑시다. 오케이. 야, 무슨 D급만 계속 나오냐? 알파벳. 자, 플레어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써봅시다. 뭐지? 독이랑 둘이 같이 걸리는 건가? 색깔이 좀 변했는데? 다음은 너다. 자, 한 대도 안 맞고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이 정도면 뭐 석궁 나왔네요. 석궁이면 뭐 흉내내기는 아닌 것 같고. 석궁이 은근히 좋아요. 이게 사람들이 좀 쓰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초보자분들이. 네, 석궁 되게 좋은 총입니다. 자, 에너지도 좀 많아졌다. 열쇠랑 갑옷도 하나 삽시다.
자, 다음 층. 자, 두 번째 방입니다. 플리어건은 써볼까? 이거 은근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 오케이. 아, 왜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나와? 총탄은 괜찮다. 야. 재단박이다. 에너지를 주고 패스로 듣는데 이거 에너지 없는데 그냥 주나? 아이씨, 안되네. 못얻네. 이러니까 총탄이 안좋은거지. 뭐 이렇게 컨텐츠를 아예 이용을 못하잖아. 자, 여긴 밑에가 그거네요. 상자방. 자, 상자. 이게 다 못 열 텐데. 상자, 아니 뭐야, 그거 하나만 나와라. 열쇠 하나만. 열쇠야 하나만 나왈래. 죽어라. 공포탄이 뭐 이렇게 많냐. 깜짝이야. 파래지면은. 오, 왜 안 파래져? 자, 이것도 쓰레기죠. 저 못 써요. 이러니까 로봇 캐릭터가 안 좋은 거야.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쓰지를 못해, 쓰지를. 이번에 소문자 쓰자. 당자방인가? 아니고 블렛. 블렛은 총알이라는 뜻이에요. 쏘면은 총알 총알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어, 하나밖에 없어? 슈! 뿅! 장자! 별로. 비밀방 없겠지만, 그냥 한번 눌러보고. 자, 왕방이네요. 자, 일단 열쇠 여기. 나이스. 양자. 뭐야, 총탄 안 가져갔네. 땡큐. 하나 더. 요걸 까자. 율터 별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왕을 잡으러 갑시다. 양자 배낭을 갈게요. 플력은 한번 쏜 다음에 복 같은 거를 하고 이렇게. 요거를 이 아모콘다가 먹게 되면은 방어력이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져요. 처치가 곤란해지니 미리 없애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양자비낭이 좋은 게 약간 유도탄 같이 적을 향해 갑니다. 아, 한 대 맞았네. 자, 핵블래스터. 이 총의 좋은 점 하나는 저주 걸린 애들, 그런 애들을 저주 없앨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좋아요. 딴 건 뭐 좋은 거 없습니다. 자, 상점 가서 뭐 살 거 있나 확인 다시 한번 하고. 갑옷 사자. 난 살고 싶다. 자, 그 다음 3층 갑시다. 양자배낭이 꽤나 데미지도 좋고 유도탄같이 이렇게 유도가 돼서 꽤나 좋아요. 개인적으로 사이언스 빔이랑 양자배낭이 빔 계열에서 좀 좋은 편인데, 제 개인 취향은 사이언스보다는 양자배낭. 양자배낭이 좀 더 좋아요. 다음 갑시다. 뭐 이렇게 길어? 어, 원래 핵플라스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총탄이 쏘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겠네. 나이스 슬링. 자, 슬링은 D급 무기인데 D급 무기 중에서 제가 알기론 가장 좋은 D급 무기 중에서는 정말 좋아요. 자, 다음방. 뭐야? 금방 죽네? 보통 이제 엔터더 건전을 하면은 한쪽 방향으로 돌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 슬라임을 미리 처치할 필요가 없어요, 딱히. 자,
이번엔 소문 잘. 얘는 둘 다 에너지가 별로 없는 애들이라 됐고, 이번엔 성공. 이렇게 총을 돌아가는 이유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총탄 채워주는 아이템 중에서 부분적으로 막 채워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좁은데? 가만 있어봐. 맞아. 요방은 요렇게. 뭘 뭐랑 아리지 성자 아니네. 아, 요방은 요렇게 3번 돌고 나면은 아이템이 떨어집니다. 여기는 비방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없을 것 같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율터도 좀 써볼까? 율터는 데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넉백이 좋아요. 그래서 쫄보인 여러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저도 쫄보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층이네요. 일단 마저 돌고 갑시다. 이야! 벽칭어이가 나왔네요. 아. 자, 벽미밉 안 좋아요. 아이템 주지도 않아. 이거 최소한 아이템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다 싶다. 블라스터 좀 쓰자. 야, 또! 야, 진짜 너무하네? 뭘 또 나와? 아이템도 안 주면서.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두 번 연속 나왔어. 허, 참. 슬링은 애들한테 쓰긴 안 좋아요. 패스. 엥? 오, 나이스. 열쇠 닫네. 에너지가 다시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끝. 지나가고 여기 쥐갈공명이 있는 방이네요. 이거 이러면 내가 나갈 수가 없잖냐. 오케이, 됐고 끝이네. 아, 저거 아직 안 했다.
느릿느릿하다. 끝. 창작. 역시 좋은 건 없고. 어, NPC? 과연? 괜찮은데?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도 괜찮은데? 아, 근데 돈이 없잖아, 패트리어트는. 그지? 그러면 일단 상자를 열고 기막힌 총 장전할 때마다 탄이 점점 커지죠. 데미지도 같이 커집니다. 아, 다시. 안경을 쓰고 나서부터가 되게 좋아요. 강철 동전 갖고 있으면 럭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럭이 올라가고 상점에서 물건 살 때 할인해 줍니다. 이러니까 상자를 먼저 까는 거예요. 아. 줄어들었죠 돈이? 아. 근데 내가 봤을 땐 풀메탈 자켓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공포탄을 더 사고. 그치? 사자 그냥. 자, 왕인데 요거랑 요거 갑시다. 실패. 이 슬링은 왕한테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왕한테 죽고요. 참고로 아, 튀겨서 맞히면은 에너지 더 많이 나는데 그건 뭐 힘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풀메탈 재킷을 제가 지금 입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달기 전에 공포탄이 터져요. 그래서 안 맞은 걸로 처리돼요. 뿌리죠. 요렇게 안 맞은 걸로 처리됐으니까 여기 나오지. 총탄은 뭘 먹지? 어, 양잡이나 먹자. 이게 없었네. 아, 이거 아까 전에 시너지로 됐었지? 어, 뭔지 잘 모르겠다. 아, 자, 에너지가 최고조거든요, 이거? 이거 좀 괜찮겠다. 열쇠 하나 사고 공포탄 하나 더 사. 필요가 없었잖아, 바보야. 아, 아쉽네. 이거 말고 얘한테 가서 쓰자. 오케이, 총탄. 4층 갑시다. 좋아,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자, 4층입니다. 아, 뿅뿅 부츠가 있었지, 내가. 참고로 이 강철 동전은 사용하면은 나이스. 그 방에 애들이 싹 정리가 돼요. 오케이. 계속 나오니? 거미는 깜짝이야. 오. 거미 안 죽었어? 그 총알 색깔이 다르죠? 저거 맞으면 에너지 두 개 답니다. 근데 저는 그 뭐야 총탄이라 에너지가 아니고 실드라서 아마 하나만 달걸요? 오케이, 끝. 기막힌 총은 냅두고 플레어건. 오케이. 얘를 제일 많이 쓴 것 같은데? 슬링은 좀 쓰기 뭐하고 플레어건을 쓰자. 얘네는 독이 안 걸려요. 아, 에너지 씨. 열쇠만 두 개 나왔네. 공포탄도 있으니 에너지 드는 셈이고. 오, 사고 싶다. 하지만 훔칠 수도 없고. 천연 총자기석은 저거 사용하면은 적들이 쓰는 그 총들을, 총알들을 흡수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쥐고 있는 총알로 바꿔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굿. 아이, 실드 좀 안 나오니. 얘를 처치해도 되지만 얘 처치하면은 지금 없어지거든요. 아, 근데 좀 잡기가 조금 귀찮고 힘든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쟤를 먼저 잡는 게 낫기도 해요. 자, 여기는 왕방. 엥? 죽었네. 오. 무섭다. 얘를 먼저 죽여야지. 얘네들은 한번 죽이면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자, 다음 손님. 오케이. 나이스, 실드. 아, 실드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자, 공포탄을 쓰면은 어떤 효과가 붙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비밀방은 없는 것 같고. 열쇠 하나 사고 여기로 갑시다. RPG. 이 RPG랑 절통을 같이 그 먹개비한테 주면은 스팅어가 나와요. 이거는 고정된 공식이라서. 에너지 반달았고요. 아, 왜 썼어? 쓰지 말 걸. 어떻게든 피해보는 게 좋은데. 저게 점점 퍼지잖아요, 내려오면서. 그래서. 아, 큰일 났다. 그래서 가운데쯤에 있는 게 좋아요. 무조건 뒤에 있다고 딱히 좋지 않습니다. 뭐지? 넌 뭐야? 니가 나올 때가 아닌데 형이 여기 있었나? 이상하네. 이것도 쓰레기. 자, 비밀방은 한 층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더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닌지? 아니다. 어딨냐? 자, 열쇠 하나 사고 갑시다. 딴 거 살 거 없고요. 자, 5층. 자, 5층을 못 깰 리가 없을 만한 에너지가 됐네요. 실드가 워낙에 많아서. 이 정도면 뭐.
자, 5층입니다. 과연 로봇의 과거를 제거할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주잖아요, 얘. 근데 요구키 맞으면 저주가 풀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핵블라스터가 좋은 점이 요거 하나. 그거 말고는 좋은 점 없어요. 공포탄이 터진 거지, 지금? 어? NPC방. 먹개비인데 벌집이 있으면 좋겠다. 벌집이냐, 벌통이냐? 야, 1억이야? 아, 에너지 여기서 두 개나 달았네. 이런. 아, 기막힌 총 쓰지도 않았구만, 아까. 나이스, 중간 보스. 한번 이걸로 해봅시다. 이것도 데미지 많이 들어갈까? 얜 중간 보스라 보스는 아닌데.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와, 돈 많이 주네. 자, 장전해 봅시다. 나이스. 자, 장자배낭, 핵블라스터. 오. 야, 무섭다. 뭐야, 막혔어? 밑으로 와야 돼? 그렇지. 또 맞지, 그래. 오! 하나 받고, 하나 받고. 나이스. 총탄도 있고. 좋네. 얘네는 공격이 좀 빨라서 상대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에너지가 적어요, 얘네들은. 자, RPG 한번 써볼까? 이게 RPG는 폭발형이라서 에너지가 옆에 있으면 같이 들어갑니다. 우와, 씨, 피하기 힘들다. 뭐야? 갑자기 앞에. RPG 근데 데미지는 되게 좋아요. 한 방에 죽잖아요, 쟤도. 얘 남았지 마. 왜 이걸 때리냐. 오케이, 좋아. 오! 아, 내가 공포탄이 있어서 지금 에너지가 안 달고 있었구나. 아, 오른쪽에 상자방이네요. 저렇게 X자 모양 있는 거, 막혀있는 거. 웬만하면 상자방입니다. 아, 엽시다. 오케이, 에너지 하나 챙겼으니 뭐 똔똔.
얘는 피해주면 됩니다. 알아서 죽어요. 열받고 나면. 자, 성공 좀 쏠까? 오케이. 끝났고. 아, 뿅뿅 부추가 있구나. 계속 까먹어. 오. 에너지는 좀 그만 나와라. 실드 좀 나오지. 열타 좀 씁시다. 엥. 없고. 나이스. 반 이상 쓴 거는 없는데 얘가 그나마 좀 그렇게 썼네.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지? 돈을 여태 안 써서 그런가? 엄청난데? 자, 왕이고 대장간이 나왔나? 아직 안 났지? 그치? 어. 자, 여기서 저는 에너지를 많이 바를 예정이에요. 전 이 망치만 나오면 좀 정신 못 차리거든요. 오, 하나밖에 안 달았네? 좋아, 만족해. 너를 정했다. 나이스. 돈도 나왔고. 아, 대장간이 여기 위에 있구나. 오! 시너지. 에너지. 시너지, 시너지. 폭발성 탄약. 됐고. 됐다. 자, 시너지 얻어보자. 뭐 줄래? 과연, 과연, 과연. 와, 별로야. 오, 좋다. RPG? 어, 핵블라스터랑.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열쇠로 다 엽시다. 야, 오렌지. 끝났다. 아. 선글라스 싫은데. 어? 뭐랑 시너지야? 콩푸 히피 레핀 서퍼? 뭐냐 이거? 선인장. 뭐랑 또 시너지냐? 아, 오렌지 하나가? 괜찮네. 자, 요것도 지금 시너지를 받았으니 이거 먼저 써보고 갑시다. 아, 이거 총탄 수가 늘어났네. 원래 12발짜리인데. 그치. 아, 이거 좀 써보자. 역시 데미지는 쓰레기.
있는데. 자, 상관없어. 어차피 뭐 무조건 깨는 판이라 좀 많이 맞아도 됩니다. 아우, 너무 많이 흔들린다 이거. 자, 양자 배낭으로 싹 없애주고 양자 배낭으로 딜 좀 해보자. 양자 배낭도 딜이 괜찮아서. 아이야, 괜춘 괜춘. 오케이. 일부러 옆에 있는 거 안 때렸어요. 어차피 끝날 것 같아서. 자, 요거 하고 나서 대장간 가서 저거 얻어야 돼요. 과거 제거 총탄. 오, 이거 약간 딜이 모자른 것 같은 느낌? 요걸 내볼까?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보자. 원래 총굴개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은 괜찮아. 한 발 더, 오케이. 요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됐구요. 어딨냐. 자, 총탄 주쇼 아줌마. 자, 과거 제거하러 갑시다. 과거 제거하러 갑시다. 이 과거로 과거를 제거하러 가면은 갖고 있던 아이템들이 다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아이템들이 막 한 두세 개 정도 있긴 한데, 지금 그 아이템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을걸요, 아마? 자, 과거를 제거하러 가자. 근데 총탄 과거가 뭐였지? 너무 옛날해가지고 기억도 안 난다. 자, 과거를 제거하러 갑시다. 아, 기억난다.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안 움직여지네요, 아직. 뭐, 아, 어허. 아, 옛날엔 파괴를 했었나보다. 자, 프로토콜 따릅시다. 와, 여자 그녀라고 하지 않았어? 근육질 너무? 여기는 근육질 아니네. 그렇게 뭐 이렇게 근육질로 만들어놨냐? 야, 이걸 다 피했네. 씨, 얘네들을 먼저 죽여야 돼요. 안 그럼 너무 힘들어집니다, 난이도가. 드디어. 아, 깜짝이야. 자, 거의 다 잡았네요.
야, 이거 참 힘들구나. 됐습니다. 과거 제거 완료. 어허. 저전력 모드 꺼진 애들 다. 이렇게 해서 로봇의 과거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6개 캐릭터를 전부 다 과거를 제거했네요. 총, 이 로봇 캐릭터는 좀 어려우니까 초보자분들은 하지 마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왼쪽에 있는 구독과 오른쪽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